자, 이렇게 해서 표준 세율, 취득세 중과세율, 그리고 사치성 재산 4배로 하는 중과세율을 끝냈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647쪽. 제목만 보고 암기하는 거요. 표준 세율에 여기서는 몇 배를 더한다? 2배. 항상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2배니까 4%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용어가 등장할 때요?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력, 수도권이에요. 과밀억제권은 수도권이다. 수도권, 수도권은 몇 군데를 얘기하나요? 세 군데.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과밀억제권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 본점 주사무소를 신중축했을 때 인구가 따라오죠? 그래서 본점이나 주사무를 짓거나 늘렸을 때, 그럼 수도권에 인구가 따라온다고요.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어떻게 중과하겠다? 표준 세율의 두 배를 합한, 사치의 절반이에요. 합한, 어떨 때만 2번, 본점 주사무소. 지점은 중과 안 합니다. 분사무소,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야. 본점 주사무소, 지점은 인구 중과하고 관련이 없고. 분사무소도 중과를 안 해요. 어떨 때만 중과한다? 짓거나 늘렸을 때는 인구가 따라오니까 과밀을 억제하는 구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죠? 중과를 한다. 어떻게? 두 배를 합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밀억제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공장을 짓거나 늘렸을 때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 물건도 중과한다고요. 공장을 짓거나 늘리면 인구가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두 배짜리는 1번, 그리고 공장 신증설 1번, 요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중과한다. 단 어떤 업종은 중과를 안 할까요?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은 중과를 하면 안 되겠죠? 첨단 산업이라든가, 의료업이라든가, 금융업, 이런 거는 중과 안 한다. 그럼 여기에서 본점과 주사무소의 다른 점은 뭐다? 영리법인일 때는 본점이란 용어를 쓰고, 비영리법인일 때는 주사무소란 용어를 써.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본점 주사무소는 중과한다는 뜻이에요, 2번. 그리고 3번은 신증설이나 신축, 중축은 뭐만? 원시만 중과하고 승계는 중과를 안 합니다. 왜? 승계는 본점이 그대로잖아요. 이전 받은 거니까. 공장을 이전 받으면 승계죠? 공장 수가 그대로니까 중과를 안 한다. 짓거나 늘렸을 때 원시만 중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뭐다? 신축 또는 중축의 하남. 그래서 매입 등의 이전 받는 거는 승계 취득은 제외한다. 그 뜻이에요. 그다음 공장 신증설, 과밀억제권이에요. 그리고 2번 나왔잖아요. 도시형 공장 제외. 그래서 비도시형 공장을 중과한다.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 이런 것다알 필요가 없다. 제목 보고 과밀억제권의 본점 주사무소 공장 신증설은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표준 세율의 두 배를 합한다. 자, 기본 통칙 나왔잖아요. 중과 대상에서 본점 예시 1번에 1번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공장 구내에서 주어가 뭐다? 본점용 사무소를 충축했잖아. 그럼 중과하죠. 충축이니까. 그다음 2번은 뭐다? 역시 이것도 뭐다?
신중축했다. 중과한다고요. 이런 게 다 중과하는 거예요. 1번, 2번만 알면 돼. 1번, 2번. 중과 예시가 나왔잖아요. 근데 밑에 하나 적어봐요. 중과를 안 하는 거. 어떤 업종은 중과 안 한다? 도시형 업종. 중과 제외업종. 대표적으로 뭐 같다? 병원 이런 거. 병원. 본점이 병원을 신중축한다. 중과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백화점 이런 거. 이런 것도 중과 안 한다고요. 백화점을 신중축했다. 수도권에 필요하죠? 이런 거는 중과 제외업종이다. 이런 거는 중과를 안 한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648쪽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체는 4배를 더한다. 4배. 항상 4배는 뭐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다. 그 다음 과밀억 채권, 과밀억 채권 나오죠? 몇 배를 더한다? 2배. 그리고 대도시, 대도시로 출발할 때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다. 빼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동시에 중복됐을 때는 표준세율의 3배를 합친다. 여기까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과밀억 채권까지만 출제됐다고요. 뒷부분은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가 한 번이 없는 거를 구태여 범위 넓혀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법조문에 나와 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이제 특례세율이에요. 양괄호 3번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럼 표준세율이 뭐예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에 뭐다? 등록세.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거라고요. 표준세율은 자, 몇 프로? 2%. 옛날에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죠? 합쳐. 근데 특례세율은 세율의 특례는 한쪽만 과세하는 겁니다. 한쪽만. 자, 1번이 뭐다? 1번이 이에는 과세 안 하고 이에만 과세하는 거야. 그 다음 2번은 이에만 과세하고 등기는 과세 안 하는 거. 이게 특례세율이에요. 1번은 뭐다? 이에를 빼고 등기만 과세하는 거. 2번은 뭐다? 등기는 과세 안 하고 몇 프로만 과세하는 거. 2%만. 자, 그래서 1번은 이에는 과세 안 해. 즉 2% 빼고 등기만 과세하는 거. 이에는 등기는 과세 안 하고 이에만 과세하는 거. 2%만. 그래서 2%를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를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1번은 2% 빼는 거는 몇 가지가 있다? 7개. 이거는 무슨 취득이 답이다? 간주취득.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만 과세하는 거요.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는 취득세에서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 빼는 거 7개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반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합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뺄까요? 옛날에 2% 다 납부한 거니까. 빼고 등기만 하세요. 왜 등기를 해야 돼?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하라.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자, 첫 번째 뭐가 있나요? 환매등기. 매도자, 매수자. 글씨가 뭐다?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했죠? 그러니까 형식적이다 이거지.
다시 취득했으므로 뭐만 하라? 매도자매 수자는 넘어갈 때 등기, 넘어올 때 등기만 하라. 개인 간의 환매예요. 그래서 1번은 환매 등기.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했죠? 2% 빼고. 왜 2% 빼? 옛날에 매도자가 2% 납부했으니까. 그 대신 등기를 해야 내 것이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상속. 자, 상속은 어떨 때? 1가구 1주택과 감면대상 농지예요. 1가구 1주택. 누가 받았어요?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았다. 그럼 표준세율은 2.8이죠? 1을 빼고 0.8만 과세하세요. 등기만. 그 다음 뭐를 상속받았어? 감면대상 농지, 농민이 받았으므로 표준세율은 2.3이에요. 이럴 때는 2를 빼고 0.3만 과세를 하라. 왜 2를 빼? 무주택자가 하나를 받았으므로. 왜 2를 빼? 농민이 받았으므로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2%를 빼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부모님들이 2% 옛날에 다 냈잖아요. 그 대신 받은 자는 등기는 쳐야죠.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등기 칠 때 취득세를 어떻게 과세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다? 법인의 합병. 형식적이잖아. 합병도 2% 빼고 새로운 법인 명의로 등기만 쳐라. A와 B를 합쳐서 C법인이 된 거야. 그럼 C법인은 등기만 치세요. C법인 명의로. 그럼 A, B가 옛날에 2% 납부했죠? 그러니까 2% 빼고 C법인 명의로 등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다? 공유물의 분할 나와 있잖아요. 네 번째. 공유 합유물의 분할은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3이잖아. 근데 왜 여기 나왔어? 옛날에 2%는 납부한 거야. 근데 등기를 안 한 거야. 옛날에 2% 납부하고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항상 2.3이에요. 항상 취득과 등기를 합쳐. 근데 옛날에 2%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등기를 안 한 거니까 등기만 하라.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이거는 단순 분할 5대5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분할하면서 4대6이 될 수 있죠? 그럼 10%는 지분이 초과됐잖아. 이런 경우는 표준세율로 다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4번 나왔잖아요. 과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할 때는 2% 또 내야 돼요. 표준세율로 과세한다. 이거는 5대5 단순 분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 분할. 그래서 항상 지분이 초과되는 부분은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자, 그 다음 건축물의 이전도 조심해야죠. 건축물의 이전. 이거는 두 가지로 분석해야 돼요. 이전하면서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다. 가액이 초과된다. 그럼 초과되면 또 2% 내야지. 그래서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동일되지 않아서 그대로 옮겼어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2% 빼라 그 얘기예요. 다만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이 초과할 때는 뭐다? 표준세율로 과세를 하고. 그럼 앞에 거는 뭐야?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액이 초과 안 되더라도 뭐다? 등기는 다시 하라. 취득세 납부. 어떻게? 2% 빼고. 그래서 건축물을 이전했다란 단어가 나오면 취득세를 무조건 과세합니다.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요거 이게 2% 빼는 거 초과하면 표준세율로 가고. 자, 그다음 이제 뭐가 있나요? 민법 6번 이게 이혼 등을 얘기하죠. 무슨 분할, 재산 분할. 이것도 2% 빼고. 왜 2% 빼? 이혼 전에 2% 다 납부했잖아요. 등기만 하라. 그 다음 임목, 원목 생산을 위한 임목도 뭐다? 표준세율에서 2% 빼고 등기만 하라. 그래서 7가지예요. 왜 2% 뺀다? 옛날에 2% 다 납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2% 빼고 등기만 하라. 등기할 때 뭐를 납부하라? 취득세 납부. 어떻게 하라?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이거 7가지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하라. 뭐다 이거는? 2%만 적용하고 뭐는 하지 말아라? 등기는 과세를 안 합니다. 내 게 아니니까. 대표적이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 등기는 과세 안 하는 거예요. 취득세에서는. 그래서 1번 나왔잖아. 개수. 개수는 아주 중요해. 별 붙여야 돼. 개수. 2%짜리는 뭐다? 가액증가. 취득은 아니지만 가액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2% 내는 거예요. 그러나 면적증가. 면적증가는 원시 표준세율로 갑니다. 원시로 봐요. 이렇게 세율을 적용할 때는 2.8로 간다고요. 표준세율. 가액증가가 2%입니다. 개수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외. 그래서 증가한가요? 2%만 내라.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종류변경, 지목변경, 간주취득이죠? 가액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2%만 내라. 자, 오른쪽 3번 꼭대기. 자, 뭐다? 과점주주. 과점주주도 간주취득이죠? 2%만 내세요. 그래서 대표가 뭐다? 간주취득은 2%짜리예요. 그러나 개수만 조심하자. 그 다음 나머지는 다 2%짜리야. 4번 외국인 소유. 2% 내라.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기는 취득세에서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4번은 연부로 취득했다 이거지. 연부는 잔금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연부는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2% 내는 거예요. 네, 등기는 할 수 없어요. 잔금이 안 끝났으니까. 그 다음 대여업자. 다 내 게 아니야. 소유권이 아니므로 2%만 내는 거예요. 쭉. 다 2%짜리. 그래서 7번에서 출제되는 거는 무덤. 묘지라고 얘기하죠. 이에도 몇 프로만 내라? 2%만. 등기는 비과세랍니다. 조상보호 목적에서. 그 다음 1년을 초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임시건축물도 2%. 1년 초과. 그러나 1년을 초과 아니하면 비과세예요. 초과하면 2%. 그러니까 임시는 등기 안 하는 거. 그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거 7개. 그리고 2%만 과세하는 거. 간주취득, 엔드 무덤,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그리고 기타 등등 2%만 내는 거죠.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4번 취득세 세율 적용. 자, 1번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 5년 이내에 토지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이 될 때는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추징합니다. 추가 징수한다고요. 추징 5년 이내. 뭐를 추징한다? 전체 가액을. 전체 가액을 추징하는 거예요.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추징한다. 이거는 전체 가액을 추징한다.
한번 볼까요? 토지, 건축물을 취득했다. 무슨 세율로 원칙은 과세합니까? 표준세율로. 계산하니까 100만 원을 납부했다고요, 취득세를. 근데 이게 몇 년 이내? 제척기간이 5년이죠? 5년 이내에 중과 물건이 됐습니다. 토지 건축물이 중과세 물건이 됐어요. 그러면 표준세율이 아니라 무슨 세율로? 중과세율로. 중과세율로 추가징수합니다. 추징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과세 물건이 둘 이상 중복됐을 때는 낮은 세율로 과세할까요? 높은 세율로 과세할까요? 이렇게 높은 세율로 추가 징수합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야. 그럼 500만 원을 추가 징수하는 거지 아니죠?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하고 얼마? 100만 원 공제하고 얼마만 추징하나요? 400만 원. 며칠 이내? 취득세 신고 기한은 60일 이내.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하다 하면 끝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 가산세는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옛날에 100만 원 납부했잖아요. 근데 60일 지나서 납부하면 뭐가 붙을 수도 있었나요? 가산세가 20만 원 붙었어. 그럼 옛날에 취득세 얼마 냈어? 가산세는 취득세잖아. 120만 원. 그럼 추징 사유가 있을 때는 120만 원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취득세만 공제한다고요. 120 공제하면 이게 줄어들어서 안 돼요. 380으로. 근데 이 법은 왜 만들었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들었으므로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추가 징수하되 뭐를 추가 징수하나요? 전체 둘 다 추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거기서 1번에 보시면 추징한다. 전체를 추징한다는 뜻이에요. 토지 건축물. 왜? 5년 이내니까. 제척 기간 이내니까. 근데 5년 지났어. 중축 등을 통해서 5년 지나서 추징할 때는 전체가 아니라 땅은 과세 못해. 증가되는 건축물만 추징한다고요. 그래서 5년 이내는 둘 다 추징해요. 5년 경과해서 중축 등을 통해서 중과 물건이 되면 땅은 5년 지났으므로 납세할 의무가 소멸, 중, 과세 못하죠. 그래서 증가되는 건축물만 보다 추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이내는 둘 다 추징해요. 제척기간 안에 들었으므로 5년 경과하면 땅은 과세를 못해요. 증가되는 건축물만.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예요. 이게 5년 지나서 중축 등을 했다는 뜻입니다. 1번이 5년 이내니까. 그럼 2번은 5년 경과. 그래서 증가되는 건축물만 4채니까 4배.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5번을 알아야죠. 쭉 내려와서 5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정할 때는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거 실질로 과세합니다. 3번.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낮은 세율하면 틀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율 파트,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세율 파트가 끝났네요. 복잡하죠? 뭐 위주로 공부한다? 표준세율, 그리고 특례세율, 그리고 중과세율은 사치성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문풀에 들어가서 한 번씩만 문제를 풀어보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